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다음은 뭐냐?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야? 이번에 노래하는 중인이가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방법이 궁금했어요. 방법이 궁금하니까 어떤 말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노래한다라는 말을 그들은 노래하니로 바꿔주면 될 거고요. 그들이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하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노래한대요. Very well 하게 노래한대요. 자, 그래서 방법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노래하니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How? 그 다음에 그들이 노래하니? Do 그렇죠. sing이 하다시니까 do they sing? 해서 묻는 말 만들었죠. How do they sing? 그럼 how do they sing? 했으니까 그들이 노래한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래합니다. They sing. 매우 잘. Very well. 그렇죠. They sing very well. 그래서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 그 사람들 노래 어떻게 해? 되게 엄청 잘 불러. 라는 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How do they sing? 했더니, 그렇죠. They sing very well. Very well이야.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음 대화는 뭐냐? 이번에는 그 피자는 어떤 냄새가 나니? 이랬더니 그것은 좋은 냄새, 굿한 냄새가 난다. 이러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궁금하니까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피자는 안만 길어봤자 뭐죠? 이시죠. 그럼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가 있어요. 더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자 어떤 냄새 나니?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How? 그렇죠. 어떤? 이란 말 붙였고요. 그 다음에 그 피자 냄새 나니? 라는 말 하고 싶으면? 그렇죠. 그래서 How does the pizza smell? 이랬어. 그럼 대답할 때는 더 피자라는 말을 또쓸 필요가 없어. 이럴 때 써먹는 게 안만 길어봤자야. 그래서 그것은 향기가 난다. It smells. How에 대한 대답. 어떤? Good. 그래서 피자 어떤 냄새 나니? 그랬더니 좋은 냄새 난다라는 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How does it smell? 그랬더니 It smells. 그렇죠. How does the pizza smell? 그랬더니 it smells good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대화. 자, 이번엔 누가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랬어. 누가 소리를 지르니가 아니고 지르는 중이니야. 하다시 뭘로 바꾸죠? 그랬더니 아, 그 남자아이가 뭐 지호 같은 애가 밖에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하다시 들어있는 거예요?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지 궁금하니까 이 말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소리 지르고 있니? Who is shouting? 어디에서? Outside. 그렇죠. Who is shouting outside? 누가 소리를 이렇게 시끄럽게 지르고 있어? 그랬더니 뭐 선거한다고 아저씨들이 밖에서 막 시끄럽게 하고 있어.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소리 지르는 중이다. The boy is shouting. The boy is shouting. Who에 대한 대답이 the boy인 거죠. 어디에서? Outside. 그렇죠. Who is shouting? The boy is shouting.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해?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밖에서 시끄럽게 한다라는 거 만들어 볼까요? Who is shouting? 그랬더니 The boy is shouting. 그렇죠. Who is shouting outside? The boy is shouting outside.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간단한 거다. 이거 한꺼번에 해보자. 그렇죠. 문좀 열어주세요를 공손하게 한대. 그렇죠? Open the door. 그렇죠. Open the door, please. 그 다음에 창문을 좀 닫아달래요? Close the 그렇죠. Close the window. 추우니까 좀 해달라. 뭐뭐 해달라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의 특징은 뭐뭐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건데요. 부탁하는 문장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Open, Close처럼 하다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보고 뭐 명령문 뭐 이렇게 뭐 어렵게 배우는데 그냥 뭐뭐 해주세요 할 때는 하다시로 시작한다. 오케이, 다음 대화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울고 있어? 그랬어. 왜 우니가 아니고 왜 우는 중이니? 울다란 말이 있는데 뭐로 바꿨죠?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은 하다시 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그렇죠. 대답은 좀 달라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랑 조금 달라.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그 영화 슬프다라는 말인데 그 영화가 슬프다라는 말 앞에 고그 영화가 슬픕니다라는 말 앞에 이걸 넣으면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일단 울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니까 이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왜 울고 있니? 할 때는 why? 그다음 그렇죠. 그래서 왜 울고 있니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하면 된다? Why are you crying? 그랬더니 그 영화가 슬프다부터 먼저 만들어 보자. 그렇죠? 그 영화가 슬픕니다는 뭐예요? The movie is sad. 이거는 그 영화가 슬프다야. 근데 여기다가 뭘 넣으면? 그렇죠. Because를 집어넣으면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그 영화가 슬퍼서 울고 있어. 영화가 너무 슬퍼. 그래서 왜 우는지 묻고 우는 이유도 대답하는 거 만들어 볼까요? Why are you crying? 그랬더니 Because the movie is sad. Because the movie is sad. 그렇죠. 그다음에 어이고, 그 다음에, 어이고, 끝날 때다 됐네. 자, 그 다음은, 박쥐들이 언제 날아다니는지 궁금한 거야. 나는 중이니가 아니고, 그냥 나니야. 난다를 나니죠. 그들은 밤에 난다. 이거 하다시 들어있는 거예요? 비동사 들어있는 거예요? 하다시. 그렇죠. 그러면 박쥐들이 언제 나니라고 물어본데, 박쥐들은 영어로는 더 배트죠. 여기 배트에다가 박쥐였는데, S 붙여서 박쥐들 만들었어. 그러면 더 배츠 박쥐들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까요? 대답할 땐 그렇죠 여럿이니까 자 그래서 박쥐들이 언제 나는지 궁금해요 박쥐들이 언제 날아다니는지 궁금하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죠 when 그다음 day가 아니고 더야 to the fly 그렇지 박쥐들이 언제 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그렇죠. When do the bats fly? 그랬더니 개들이 날아다닙니다. 이러네요. 그렇죠. 개들이 날아다녀요. They fly. 그 다음에 밤에 그렇죠. They fly at night. When이라고 물었으니 when에 대한 대답 at night 이렇게 나오네요.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클래스 카드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오케이, 오늘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오케이. 지금 되니? 아, 그래? 알았어. 위에서 우위에 설수 있는 숫자 모든 상임위에서 한명 이상